자, 종합 문제를 좀 볼게요. 종합 문제. 자, 원점 O와 점 P, A, B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A가 0보다 작고요, B가 0보다 크대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4분면에 있는 각이라는 얘기지. 세타가. 세타가 2, 4분면에 있는 각이야. 자, P라는 점이 2, 4분면에 있는 점이에요. P, A, B. 이렇게 나오는 이런 동경. 여기가 O고, 세타가 요 각인 거지. 세타가 요 각인 거야, 세타. 자, 그때 2분의 세타를,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찾아라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 4분면의 각이니까, 90도보다는 크고, 뭐가? 세타가 180도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e n π 플러스 2분의 파이 보다는 크고 세타가 얼마보다는 e n π 플러스 파이 보다는 작다. 한 요런 정도로 나타내면 되겠지. 그치? 이게 사실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크고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보다는 작다라는 얘기지. 이게 60분법으로 표현한 거고 위에 거는 호도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세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2분의 세타는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는 작고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보다는 크다. 요런 정도로 나오겠지. 그러면 n이 만약에 0이라면 n이 0이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45도보다는 크고 2분의 세타가 얼마보다는 90도보다는 작은 요런 상황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4분면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n이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n이 1이면 180에다가 45를 더하니까 얼마야? 225도가 되겠죠. 2분의 세타가. 자,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n이 1이면 270도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얘는 몇 4분면이요? 3, 4분면에 있는 각이죠. n이 2면 어때요? n이 2면 얘가 다시 2가 되면 n2가 되면 360 플러스 45니까 그냥 45도 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겠지. 얘는 또 1, 4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 1, 4분면, 3, 4분면,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거잖아. 180도씩 계속 돌아가니 이렇게 그렇지? 따라서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일 때, 3, 4분면의 각일 때,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지.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겁니다. 3, 4분면이면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보다는 클 거고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죠? 물론 뭐 e n 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각을 뭐 몇 4분면의 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질 때는 그냥 이렇게 60분법을 사용해 주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3분의 세타를 한번 볼게요.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는 전체적으로 3으로 나눠준 거니까 120도 곱하기 n에다가 60도를 더한 거. 그치? 얘는 120도 곱하기 n에다가 3, 9, 27 해서 90도를 더한 거.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n이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n이 0이면 한 바퀴도 안 돈 거야.
그러면 얘는 어때요? 60도보다는 크고요. 90도보다는 작은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제 1사분면에 있는 각이겠죠. 자, n이 만약에 1이라면요. n이 1이라면 얘는 어때? 120 플러스 60이니까 180도가 되겠지. 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가. n이 1이면 120에다 90을 더하니까 210도보다는 작은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 얘는 제 3, 4분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n이 2면 어떨까요? n이 2면 240에다가 60도 하니까 300이 되겠죠. 300도보다는 클 거예요. 3분의 세타가. 그리고 여기 n에 2 집어넣으면 240에 90이 더해주니까 330도가 되겠네요. 몇 4분면이에요? 제 4, 4분면이 되는 겁니다. n이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n이 3이 되면 이게 360 플러스 60이니까 그냥 다시 60으로 돌아가겠지. 3분의 세타. 360 플러스 90이니까 얘는 90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얘는 제 1사분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런 정도가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3번.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대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죠. 세타,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이란 얘기야, 이게. 만나는 점을 각각 px1, y1, qx2, y2라고 한대요. x1과 x2가 같대요. 자, y1 플러스 y2가 0을 만족할 때 세타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요. 세타와 7세타를 자, 세타가 여기 3, 4분면의 각이지. 3, 4분면의 각.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만큼이 세타라는 얘기고 이만큼이 세타라는 얘기고 그럼 세타와 단위원이 만나는 점을 P, x1, y1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 P가 x1,y1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치? 그리고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점을 Q, x2,y2라고 했는데 x1이랑 x2가 같대. x1이랑 x2가 같대.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가 서로 같다는 얘기지. x1이랑 x2가 같다는 얘기가. 그리고 y1이랑 y2가 더해서 0이 된대.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y1하고 y2하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부호만. 절대값이 같고. 그러니까 y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요점이 q가 되고 얘가 x2, y2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야, 이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7세타가 어떻게 돼요? 7세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세타라는 얘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세타고. 이렇게. 야, 그러면 얘는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이지. X축 대칭. 요 놈이랑 요 놈의 관계가 X축 대칭이야. 자, X축에 대한 대칭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잖아.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랑 7세타랑 더해서 2nπ가 된다는 얘기겠지. 요 앞에 시간에 배운 거예요. 세타랑 7세타를 더해서 2nπ가 되는 게 이렇게 x축에 대한 대칭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치? 근데 2nπ는 360도 곱하기 n인 거잖아. 그럼 세타랑 7세타랑 더하면 8세타가 될 거고요. 얘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세타는 뭐겠어요? 세타는 8, 4, 32, 8, 5, 40. 45도의 n을 곱한 이런 상황이겠지. 근데 얘가 3, 4분면의 각이잖아. 그러니까 n이 얼마일 때 3, 4분면의 각이야?
5일 때 3, 4분면의 각이겠지. 그렇지? n이 2개면 90, 4개면 180, 5개면 225, 6개면 27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n이 5니까 얘는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225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4번. 이제 44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자, 44분면의 각 세타래요.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아, 그리고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 게 얘가 세타겠지. 그치? 그리고 원점에 대해 대칭이래요. Q가. Q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요 Q라는, 자, P라는 점은 여기 있을 거고요. Q가 원점에 대한 대칭 관계 있으니까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6세타가 세타보다는 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몇 바퀴 돈 다음에 한 요런 정도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요런 정도로. 여기가 Q가 될 거. 요렇게. 아, 요런 정도거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원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얘가 서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요런 놈이 되겠지. 그러니까 6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360도 곱하기 n에서 180을 더한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겠지? 두 개를 뺐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이렇게 대칭 관계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180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180이 얘가 몇 번 돌아가지고 180이 됐는지를 모르니 그거를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한 이런 정도, en 파이 플러스 파이 한 이런 정도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얘는 5세타가 72도 곱하기 n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5, 35, 5, 6, 30, 36도를 더한 이런 상태겠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이제 44분면의 각이 뭔지를 찾아야겠지. n이 만약에 3이라면요 3, 2, 6, 3, 7, 21, 216도 플러스 36이니까 얘는 몇 도야? 252도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3, 4분면의 각이잖아. 근데 4, 4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n이 얼마겠어요? 4겠죠, 4. 그럼 4, 2, 8, 4, 7, 28, 288도에다가 36도를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324도. 이런 정도로 보면 얘가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자, 5번입니다. 396도와 54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A랑 B래요. 그럼 호도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A라는 놈은 396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야. 396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180분의 파이 요거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약분시키면요 298, 1은 2, 298, 286, 3, 6으로 할까? 6은 6, 6, 5, 30, 6, 38, 6, 38. 3으로 또 되네요. 3, 5, 15, 11. 5분의 11파이겠네. 5분의 11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B는요, 540도니까, 54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호도법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3파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5분의 11파이보다 크고요. k분의 100파이가, 그리고 얘는 3파이보다는 작겠죠. 자, 파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죠? k분의 100이잖아. k분의 100. 그러니까 얘를 100분의 k로 바꿔주시면요 부정호가 바뀌면서 3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11분의 5가 되겠지. 자, 그러면 k는 얼마분의? 3분의 100보다는 클 거고요 11분의 500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죠? 3분의 100은 얼마야? 33.33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놈이고 k가 그치?
11분의 500은 500 나누기 11 하시면요 4 44 60 5 55 5 45. 뭐뭐 45. 뭐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면 m은 얼마야? 45겠지? 그치? 그 다음에 최소값을 m이라고 했대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3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m과 m을 두 개를 더하시면 45하고 34를 더해서 79,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나요? 좋아요. 자, 0도보다 크고 1440도보다는 작은 요거를 만족하는 세타 중에서 3분의 a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세타는 모두 몇 개인가? a는 3과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뭐 기하분수 상태라는 얘기겠지. 그 일단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야겠네요. 0보다 클 거고요, 세타가. 자, 144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이 나오는 거죠. 자, 약분 한번 해볼게요. 자, 약분 한번 해볼게요. 0, 0 날아가시고요. 6, 3, 18. 6, 22, 6, 4, 24. 3, 1은 3, 3, 8, 24. 8파이겠네요, 8파이. 그죠? 얘가 8파이인 거야. 근데 3분의 a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파이부터 어디까지? 3분의 23파이까지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러면 총 몇 개겠어? 23개. 근데 여기서 3의 배수는 빠져야지. 3의 배수는 몇 개겠어? 3, 7, 21이지. 그러니까 7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16개. 이런 정도로 나타나면 되는 거지. 이 7개 왜 빠지는 거냐면요, 3분의 3파이 이런 거, 3분의 3파이, 3분의 6파이 해서 어디까지? 3분의 21파이 이런 정도까지 3의 배수들이 다 빠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16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7번 둘레의 길이가 24고 넓이가 36이래요 어, 아까 했던 문제네. 아까가 아니구나. 나는 아까. 자, R, R, L. ER 더하기 L이 24. 그러니까 L은 24 빼기 ER. 요렇게. 그치? 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L. 근데 얘가 얼마? 36. 그 2분의 1하고 R하고 L이 얼마였어? 24-2R. 얘를 한 게 36이었던 거야. 그치? 2분의 1R을 분배시키면요, 12R-R제곱은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R제곱-12R+36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R은 6이겠네요. 6.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L은 R세타 이렇게 들어가니까 R이 6이고 L이 얼마였어? R이 6이면 L은 12겠네요. 그죠? 그럼 세타는 얼마겠어? 세타는 2가 되겠지? 이렇게 구해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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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8번 동경 OP가 나타내는 양의 각을 세타1, 세타2, 세타3. 그럼 OP라는 동경이 있었대요. OP라는 동경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동경을 나타내는 양의 각을 하나를 세타1이라고 뒀어. 세타2, 세타3 이런 식으로 나간대. 그러니까 세타2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온 게 세타2겠지. 어차피 각은 같을 거잖아. 같은 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또 두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세타3, 세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세타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세타2를 갖다가
세타 1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360도를 더한 거. 그러니까 2n파이. 그러니까 2파이를 더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세타 3는요, 세타 2에다가 또 2파이를 더했다는 거야. 세타 4는요, 세타 3에다가 2파이를 더했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세타 1이랑 세타 3를 더했을 때 3분의 16파이가 된대요. 세타 1이랑 세타 3. 세타 3는 세타 2 더하기 2파이지. 그 세타 2는 세타 2는 얘잖아. 그러니까 세타 3는요, 세타 3는 세타 1에다가 2파이 두 개를 더한 거지. 그러니까 두 바퀴가 돌았다는 뜻이야, 얘가. 세타 1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4파이를 더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 거야? 3분의 16파이가 된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세타 1 두 개랑 4파이를 더했대요. 4파이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요, 두 배의 세타 1은 3분의 16파이에서 3분의 12파이가 빠져야 되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자, 세타 1 얼마였어요? 3분의 2파이였겠죠. 그러면 세타 6는, 우리가 원했던 세타 6는 세타 1에다가 2파이가 몇 개 더해진 걸까? 2일 때 하나 더해졌고, 3일 때 두 개 더해졌고, 3일 때 두 개 더해졌고, 4일 때는 3개가 더해지겠지. 그 6일 때는 5개가 더해질 거야. 요거 이해되죠? 그니까 세타 1에서 5바퀴 더 돌았다는 얘기야. 그게 세타 6라는 얘기야. 그치? 그니까 얘는 세타 6는요, 3분의 2파이에다가 10파이를 더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32파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하고 32는 서로 소관계죠. 그래서 3하고 32를 더하면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은 35, 이런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